자, 그다음 4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44번 문제.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하는 시설. 여러분들, 산소아세틸렌 화염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여러분들께서 연상하시면 되겠죠. 용접.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스 용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용접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절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단. 맞죠? 강판을 우리가 아세틸렌 산소 용접기를 이용을 해서 강판을 우리가 절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단. 그래서 이와 같은 그죠? 조연성 가스하고 그렇죠? 조연성 가스하고 이와 같은 연소를 잘 일으키는 가연성 가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역화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불이 거꾸로 타들어 가다 보면, 뭡니까? 아세틸렌 용기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죠?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 역화라고 하면, 불이 거꾸로 타들어 가는 것을 우리가 역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화식 번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차 공기를 취할 때 역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차 공기가 있고 2차 공기가 있어요. 1차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기를 1차 공기. 그러면 2차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공기를 우리가 2차 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분전식하고 세미 분전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둘 다, 그죠? 필요로 해서 우리가 연소를 시키는 번호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전 1차 공기식이다라고 하면 1차 공기만 가지고 우리가 무화도 시키고, 뭡니까? 완전 연소를 도모하는 그와 같은 번호를 전 1차 공기식 번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적화식 번호라고 하는 것은 2차 공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화시키고, 그 다음 완전 연소를 시키는 그와 같은 형태의 번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공기를 취한다 이말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적화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2차 공기를 취할 때, 그죠? 2차 공기를 취해서 우리가 연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잘못된 것이다. 그죠? 4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다. 결정 조직이 거칠은 것은 미세화하여 조직을 균일하게 한다. 자, 결정 조직에서, 그죠? 결정 조직을 우리가 거칠은 것은 미세화한다. 이 말은, 그죠? 결정 조직을 아주, 뭡니까? 조직을 변형시켜서, 그죠? 균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결정 조직 자체를 아주 미세화한다. 그렇죠? 미세화한다.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떠한 개념이 되는가 하면, 불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림. 이 불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실 때, 그죠? 불결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불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ormalizing. 이것을 우리가 불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ormalizing. 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담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템퍼링이라고 하면 이것은 뜨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닐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풀림, 그렇죠? 풀림. 여러분들께서 결정 조직이 거칠은 것은, 그죠? 결정 조직이 거친 것은 우리가 미세화하여 조직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풀림, 즉 다시 말해서 노멀라이징에 대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요 그림은 우리가 소켓이냐, 니플이냐, 부싱이냐, 캡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인데, 이 소켓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켓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암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소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쑨나사가 양쪽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쑨나사가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니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답은 2번이 되겠고, 부싱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싱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부싱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싱이라고 하면.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요것은 우리가 순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나사가. 맞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암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나사가.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실제로 파이프를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이렇게 우리가 결합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파이프가 이렇게 우리가 암나사 쪽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파이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직경이 20A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직경이 작은 쪽으로 이것을 우리가 15A짜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큰 직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뽑아낼 때 사용하는 이 부속품을 우리가 부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캡이다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가 순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순나사가 나와 있고, 말단 부분에 더 이상 가스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죠? 여기에 뭡니까? 암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속품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캡. 그러니까 캡을 여기에다가 꽂았을 때, 그죠? 캡을 이렇게 꽂았을 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꽂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맞죠? 이와 같은 형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암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가스가 더 이상 이쪽으로 흘러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47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